키워드로 이슈의 흐름을 분석해보는 핫 이슈 키워드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키워드가 화제가 됐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첫 키워드 월드컵 우승으로 시작합니다. 어제 2018 러시아 월드컵 최후 우승자가 나왔죠. 바로 프랑스였습니다. 프랑스는 이번 결승전에서 4-2로 크로아티아를 꺾고 20년 만에 정상을 탈환했는데요. 역대 다섯 번째로 두 번 이상 우승한 국가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프랑스는 상대의 자책골에 앙투안 그리즈만, 폴 포그바, 킬리안 음바페의 연속골이 들어가면서 우승의 기쁨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경기 또 하나 화제가 됐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프랑스와 크로아티아 대통령이었는데요. 경기가 끝나고 두 정상이 악수를 하는 모습이 화면에 잡혔었습니다. 또 크로아티아 콜린다 대통령이 빗속에서 선수들 한 명 한 명 따뜻하게 안아주는 모습이 관심을 받으면서 크로아티아 대통령도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다음 키워드 트럼프 푸틴입니다. 오늘 트럼프와 푸틴이 아주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오후 1시, 우리 시각으로는 저녁 7시에 필리핀 대통령궁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데요. 통역만 대동해서 1대1 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담을 통해서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의혹으로 최악이 된 양국 관계가 개선될지 네티즌들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푸틴과의 회담에 별 기대는 없다고 털어놨었는데요. 일단 두 정상은 시리아 내전과 북핵과 이란 핵 문제, 우크라이나 분쟁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 삼성전자 경력금입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반도체 협력사들에게 역대 최대 규모의 경력금을 지급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삼성전자는 협력사와 동반 성장을 취지로 2010년부터 줄곧 인센티브를 제공해 왔는데요. 이번에 실적 신기록 행진이 이어가면서 이번 달에는 130여 개 협력사에게 모두 200억 원대의 경력금과 안전 인센티브를 지급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역대 최대로 알려진 이번 경력금으로 직원들의 사기 진작은 물론 내수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키워드 찜통 더위입니다. 요즘 집 밖을 나설 때 더위가 심상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는 또 얼마나 더울까 걱정 많이 되실 텐데요. 오늘도 전국 곳곳에 폭염특보가 발효돼 있습니다. 무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특히 서울은 34도까지 올라가면서 올 여름 최고 기온을 또다시 경신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찜통 더위 이번 주 후반까지도 이어진다고 하고요. 밤에도 열대야가 계속된다고 합니다. 지치기 쉬운 만큼 수분 섭취 늘려주시고 체력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7월 16일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는 바로 의정부고 졸업사진입니다. 오늘 재밌는 졸업사진들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의정부고 졸업사진이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의정부고 학생들은 매해 개성 넘치는 의상과 재치 만점의 패러디로 화제를 모았었죠. 대통령 후보를 따라한 학생들부터 수성훈 씨 딸 추사랑냥이 선보인 바나나 먹방을 똑같이 따라한 학생도 있었습니다. 그 해에 주목받은 인물들은 어김없이 의정부고 졸업사진에 등장하곤 했었는데요. 올해는 특별히 이 사진 촬영 과정을 인터넷으로 생중계된다고 합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자체 방송 프로그램에서 이 촬영 과정을 소개한다고 밝혔는데요. 경기도 교육청 페이스북과 유튜버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또 어떤 재밌는 패러디가 나올지 기대가 되네요. 지금까지 핫 이슈 키워드였습니다.